Nice game to you. 최강 클랭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신을 맡은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죠. 수컷 여러분들. 네네. 환영합니다요. 네, 환영합니다. 자, 컬처랜드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최강 클랜전 진행 맡은 캐서 정준호입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강승현 하강석 해설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 저희가 오늘 인기가 더 없네요. 오늘 그동안에 쭉 진행했었던 클랜 배틀 네. 최강 클랜전을 오늘 가리게 됩니다. 바로 이곳 인텔 신도림 인텔 이스타디움에서 네. 펼쳐지게 되고 오전부터 16강 16개 클랜이 미리 경기를 다 치러서 네. 네, 그렇죠. 이제 4강전 부터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저희가 4개월 동안 진행됐던 갓월 장원전을 통해서 네. 1위부터 4위 클랜과 포인트 합산 16개 클랜이 이제 현장에서 오프라인 경기를 치렀고 네네. 사실은 뭐 오프라인 경기이기 때문에 좀 변수도 있었어요. 저희가 단판제로 그냥 팍팍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의외의 클랜이 패배하고 의외의 클랜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그중에서 살아남은 4개 클랜을 가지고 저희가 4강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컬처랜드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이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참여형 그래서 네. 유저들과 함께 클랜원들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을 만들고 클랜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조촐하게 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WCG에서 클랜 배틀과 해서 뭔가 네. 연계를 하겠다. 그래서 상금도 좀 더 붙고 거기다가 인텔에서 네. 또 클랜 배틀을 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이 많이 참여한다며 PC도 갑자기 딱 이러면서 일이 좀 커졌어요. 뭐 언제나 나이스 게임 TV와 그랬듯 네. 저희가 최초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네. 많은 분들이 클랜 배틀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분들이 혜택이 준비됐고 네. 인텔 같은 경우가 이번 최강 클랜전에서 기본적으로 우승팀에게 상금 이외에도 고사양 PC를 5대 그러니까는 그렇죠. 선수별로 한 대 선수 뭐 팀에 하나 줘가지고 누구는 메인보드 누구는 메모리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한 명씩 다 PC를 부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우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짜증 난다는 겁니다. 저는 선수로 참가 자격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 배틀 페이지 타락했죠. 제가 빠지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거짓말처럼 패배를 했죠. 네. 광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PC? 지금 네. 화면 나가고 있는 인텔 PC 그리고 인텔에서 제공하는 PC 다섯 대가 네. 우승 클랜에게 네. 부상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PC가 여섯 대가 잡혔어요. 한 대는 오늘 오신 관람객들 중에 네. 참가한 클랜원들 중에 선수들 중에 승리한 거 상관없이요? 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네.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뭐 저희가 중간 광고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사실은 뭐 이 정도 PC 사용하면 LOL을 한 번에 한 3개도 돌릴 수 있고요. 아, 그렇죠. 중국 하나, 유럽 하나, 미국 하나. 네. 거기다가 인텔 이제 정품 CPU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게 AS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계속 또 광고로 네. 보여드리고 있는 셀프 케어 서비스. 네, 셀프 PC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품 인텔 CPU가 탑재돼 그렇죠. 있다. 그렇죠. 3년 무상 AS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희 말고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인텔 네네. 쪽에 여러분께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무상 AS까지 받을 수 있는 PC를 저희가 오늘 선수들과 관람객 한 분께 저희가 총 6대를 인텔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년이요? 예, 인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컬처랜드도 사랑하고요. 네. 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죠. 아, 네, 네. 어, 라이엇 사랑합니다. 아, 그럼요. WCG 사랑하고요. 네. 기가바이트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강전 네. 방송 네. 경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강 올라간 클랜들 대진표 네. 그리고 선수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 보겠습니다. 자, 어? 무클랜이 4강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묵 탑룰루 익숙한 선수죠. 네. 네버다이 탑룰루 유명했던 네버다이 탑룰루 주민규 선수예요. 현재 나오고 있는 킬댓 어시스트 데이터는 오늘 최강 클랜전에서 16강 8강을 거치면서 얻은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예요. 네. 네. 네버다이 탑룰루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 굉장히 멀쩡하게 생겼네요. 네. 네. 게임상에서는 멀쩡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닉네임이 좀 그래서. 아 예. 예. 표정 변화가 좀... 없는 거 봐서는 저희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가만히 있네요. 자 다음 선수 무클랜의 불량형 사랑해. 어 이분도 되게 멀쩡하게 생겼어요. 네. 이거 불 풍사모의 회원이신가요? 그러지 않을 불량이니까 풍월량이 아니라 풍월량과 불량 풍사모가 아니고 붕사모네요. 붕사모 네. 풍월량과 불량은 분명히 비슷하게 얘기하면 두 분 중에 둘 다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서로 아, 기분 그렇죠. 나빠한다는 네. 거. 아 그렇네요. 네, 정글 ESM 회원이네요. 네. 황인철 선수 역시나 정글러답게 어시스트 위주의 플레이 많이 보여줬고요. 예. 자, 무 보루나 현장에서 함성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20킬 1대 9어시입니다. 오 선수 눈매가 너무 굉장히 매섭죠? 오늘 화났어요 지금. 무클랜의 확실한 에이스로 지금 상황까지 이 선수가 킬 20킬 1대 9어시를 다 쓸어담으면서 하드 캐리하면서 4강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눈매로 따지면 누가에게 지지 않는데 무섭네요. 본능적으로 꼬리를 말았습니다. 네. 김영훈 선수 네, 오늘 컨디션 최고입니다 이 선수 네. 네네 자 다음 선수 온리 AD 플리즈 이세현 선수 뭐 이 선수 보세요 10킬 1데스 18어시에요 28. 미드 AD가 사실은 캐리를 할 수 있어야 아 그렇죠 그 팀의 좋은 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또 최근에 미드 탑 캐리가 아니고 다시 한번 미드 원딜 캐리로 바뀌면서 네. 메타가 바뀌고 있거든요 원딜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딜 캐리가 좋다는 거 팀의 캐리력 믿을만하다는 거죠 자 K-Day 좋습니다 지금까지 4강까지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묵탈론입니다 서포터예요 3킬 5데스 23어시 전반적으로 무클랜은 네. 압도적으로 16강서부터 4강까지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 왔다라는 게 지금 킬더스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와중에 5데스를 한 거는 서포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좀 더 좋은 결과가 되겠죠 서포트인데 킬더스가 3킬 5데스 23어시면 5데스 서포트는 조금밖에 안 한 거죠 대신 네. 죽어준 거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 원딜을 살려야 되고 딜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컨디션 좋습니다 무클랜이 좋은 거는 5월 장원전 준우승 이후에는 사실 클랜 배틀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네. 멤버 보강 좀 변화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멤버를 꾸렸고 이 팀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팀들을 꺾고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데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4강 올라간 무클랜 선수들 만나봤고요 예, 상대하는 CVC 클랜입니다 CVC 클랜 4강에 올라왔거든요 자 스윈들러 성한빈 선수 성한빈 선수 4킬 오. 0대수 15어시에요 네. CVC 자체도 네. 프로 지망 아마추어 게임단입니다 그렇죠 클랜 배틀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꿀 빨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포지션에서 오늘 우승하게 되면 사실은 뭐 탄탄대로거든요 그렇습니다 탑인데 영데스 와. 근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생기신 탑 유저분들이 강해요 아 그래요? 고고잉 선수, 임팩트 선수 그렇거든요 아, 관상로 관상학적으로 네 관상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자 정글러입니다 레이드 김준환 선수
4킬이 돼서 15-0로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왔어요. CVC 클랜. 네. 네. CVC는 특히나 목적이 명확한 만큼 다른 어떤 클랜보다도 조직력, 구성력에서 강점이 있다는 거. 네. 그게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또 관상학적 말씀드리자면 이 선수 지적으로 생겨서 정글러 잘하게 생겼죠. 나 머리를 잘 쓰게 생겼어요. 네. 정글러 봤고요. 네. 자, CVC 닛 김세훈 선수입니다. 미드 11킬 4데스 6어시. 11킬 4데스 6어시도 캐리 스코어인데 이게 좀 초라해 보일 정도로 북클랜의 미드가 너무나 네 환상적인 압도적인 좀 KDA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LOL은 상대적인 게임이라는 거. 거기다가 사실 킬데더씨가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떤 미드 챔피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킬데더씨가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의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 미드 챔피언들은 데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거씨가 있다라는 것도 또 대부분 킬용 암살형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보다 서포터형 미드를 했을 수도 있고 네. 밸런스형 미드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DA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KDA가 나쁜 건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임이 네. 여러분이 실력을 지표로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죠. 저의 잭스 KDA 2.0이에요. 아, 네네. 네, 그럼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네. 중요하지 않죠. 네, 그래서 KDA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럼요. 네. 자, 빨장. 네. 박종수 선수예요. 뭐 역시나 골은 KDA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확실히 원딜들이 새로운 어떤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버렸어요. 네. 한동안 베인 트위치 좀 일관적으로 나오다가 3일체가 상향이 되고 원딜들 조금 하향되고 탑 브로저가 다시 슬슬 모습을 보이면서 원딜들에게 또다시 생존 능력이 같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흐름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냐가 원딜 입장에서는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AD 들어왔고요. 자, 서포터입니다. 이그나 이동근 선수예요. 네, 이동근 선수 KDA 서포터답죠? 네. 0킬이에요. 이제 헌신적인 좋은 스코어 보여주고 있네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 네네, 그렇죠. 어머니의 자, 마음이죠.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네. 현장에서 오전부터 펼쳐진 16강 경기들을 쭉 봤을 때 오늘의 KDA로만 놓고 봤을 때는 북클랜이 좀 더 강해 보인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네. 과연 CVC 하지만 두 팀 다 모두 이 선수들 다 프로를 지망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클랜 배틀은 프로게임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코칭 스태프들이 프론트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를 네. 선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예, 정말 최고의 경기 반드시 이기고 싶은 이유가 충분한 두 팀이 상에서 그렇죠. 만났고 지금 방송은 4강제 선택 방송인데 지금 PC석에서 이미 VTG 몬스터 대 네. 시리우스 베가 예, 시리우스 베가 두 팀이 또 4강에서 VTG 대 시리우스 가서 상에 올랐으니까 결국 CVC 묵 VTG 시리우스 이렇게 4개 팀이 4개 클랜이 4강에 올랐는데 딱 보면 올라올 만했다. 올라올 만한 클랜들이 네.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각 월 우승 클랜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유일하게 묵 클랜이 그 조의 우승 클랜이었던 이제 MSH 쪽을 꺾고 올라오게 그렇죠.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트 스터디아드가 네. 올라온 결과였어요. 그렇죠. 머스트 스터디아드가 4강에 올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네. 경기 결과 나온 다음에 네. 그쪽 부스에 가서 머스터 스터디아드 팀원들에게 이겼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표정이 좋지가 못했어요. 아. 원래 좀 친한 선수들인데 말을 못 걸었습니다. 네. 네. 그 심지어, 정도로 네. 의외였어요. MSH는 심지어 NLB에 올라왔던 클랜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클랜배틀 최강 클랜에서 오프라인 단판이고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NLB에 나온 클랜을 꺾는 클랜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한 실력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준비되면은 바로 뱀픽 화면으로 넘기고 경기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컬처랜드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배틀 최강 클랜전 4강 CVC 클랜 대 무클랜의 경기가 방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굉장히 긴장되고 중요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저희가 무대 방송 경기로 진행을 되겠지만은 현장에서는 아쉽게 탈락한 클랜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네.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정모비. 그렇죠. 탈락한 광탈한 클랜들은 네네. 정모비를 걸고 게임을 또 즐기고 있습니다. 오, 네. 네. 이게 더 재밌겠네요. 네. 그걸 놓고, 노리고 온 클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탈락한
클랜원들도 안 가고 있어요. 네. 아, 왜 안 가나 했더니 그런 게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뱀빅복서 리신 제드벤. 리신이 이제 그 지금 이제 불량 형 사랑의 소환사명을 쓰는 선수가 원래 소환사명이 세계 3대 리신 불량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개소주 불량 풍월량. 풍월량. 이렇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3대 정도로. 3대죠.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아마추어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정글러들의 보통 최고 주력 챔피언들이 보통 리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때문에 벤. 그리고 최근 뭐 챔피언스도 많이 나왔지만은 쉔벤은 나올지언정 자크벤은 이제는 나오지 않는 추세가 좀 나왔었죠. 자크의 그 떨어진 젤리스트 사거리가 줄면서 자크를 상대하는 법이 충분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게임하는 도중에 젤리를 먼저 밟으면 자크의 회복력이 많이 저하되면서 라인즈에서 그래. 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자크벤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자크벤 마지막 벤 정글러 쪽에서 이제 보통 선호하는 거는 이제 앨리스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핫한 게 바이 정글 있는데 바이 정글은 확실히 어떤 이해도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죠. 슬래시맨 바이 정글이 제가 앨리스 경기를 가져오고. 하는 거를 뒤에서 봤었는데 바이 정글로 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를 시리우스 네. 에서 바이 정글과 앨리스 이게 오늘 경기를 뒤에서 보니까 색다른 맛이 있는 게 선수들이 경기를 거의 이기잖아요. 네. 승기를 잡으면 우리 그 쿨템 선수의 한때 그 명언이 젬부샤스 같은 그런 네. 명언이 네. 들리더라고요. 복구에서 자 네. 아무무 이 선수가 아무무를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아무무 자신의 아무무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아무무 같은 경우가 재평가를 좀 받고 있죠. 워윅인가요? 워윅은 네, 나오지 않겠죠. 네. 이제 낮아 보이고 아무무가 뭐 흔히 LT라고 표현을 하죠. 빠르게 경험치 위주 세팅을 해서 빠르게 6렙을 찍고 이후에는 그 레벨의 힘과 쿨감의 힘으로 적을 찍어 누르는 그런 식의 그 세팅을 통해서 아무무는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LT 아무무로 풍월량이 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아, 네, 그런 얘기도 아, 그런가요? 있고요. 뭐 신기에 가까운 픽이네요. 엘티 네. 아무무는 코르키 코르키가 핫하죠. 요즘에 핫합니다. 코르키가 안 쓰이던 이유는 지속력 때문에 안 쓰였는데 왜 지속력이 안 좋냐. 기본적으로 Q 스킬의 마나 소모가 심하고요. 네. 캐템 빌드에 있어서 3일체를 가는 게 효율이 좋지만 3일체 가면 흡혈템을 못 가기 때문에 라인저 지속력이 안 좋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쓰였던 건데 그 3일체 데미지가 너무 버프가 되면서 흡혈율? 뭐 필요 없어. 그쵸? 찍어 누르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탐식의 망치 상향을 통해서 신발까지 생략을 하면서 그 골드도 아껴서 빠르게 3일차를 뽑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줬고. 네. 그렇죠. 자, 역시 아무무를 뽑습니다. 네. 무난한 건 남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블리츠에게 한방 가능성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무 필요 굉장히 괜찮은 게 블리츠가 그랩을 한다 한들 그 변수를 아무무의 붕대로 따라가서 궁을 써주면 그만이거든요. 자 아무무 픽 나왔습니다. 네. 나미도 나왔고 안정적인 조합에 오리아나 케이틀린 나미 아무무 굉장히 안정적인 조합입니다. 네, 탑을 근데,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 숨겨놨고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무가 안정적인 정글은 맞지만 안정적인 정글링을 도는 와중에 아군이 버텨줘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군이 버텨야 됩니다. 네. 분명히 앨리스는 뭔가 찌를 생각을 할 건데 아무무가 정글링 도는 시간 동안 아군 라이너가 그걸 버텨야 돼요. 뭐 미드에서 원래 이 타이밍에 무난한 거는 아리 정도 픽이 될 수가 있는데 신드라 같이 라인전에서 정말 센 챔프 같이 가져가게 돼서 앨리스를 정글로 돌려버리고 같이 네 아무무 압박하게 되면은 아무무가 뭐 레벨 올리고 하기 전부터 엄청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런 조합이죠. 네, 항상 개설이 말씀한 거죠. 아리를 선택을 합니다. 아리 선택을 탑 레넥턴 요즘에 다시 레넥턴이 네. 네. 슬글슬글 레넥턴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탑 그렇죠. 라인에서 최근에 빌드가 두 가지 연관됐어요. 하나는 티아멧 빌드, 하나는 3일체 빌드인데 티아멧 빌드의 그 액티브 효과 때문에 그 히드라까지 올리지 않고 티아멧만 든 상태로 스킬 한번 더 올린 식의 딜교환이 그렇죠. 유행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렐리아다 잠깐 보였습니다만 역시 이렐리아 잭스가 3일체의 상향으로 네 잭스와 이렐리아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죠. 네. 확실한 건 이렐리아는 마나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잭스보다는 덜 쓰이고 있어요. 케넨을 가져갑니다. 자 서로가 분명히 할 만한 네. 이유가 있는
서로가 조합에 대해서 팬픽 싸움에서 네. 서로가 지금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조합이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서로 컨셉도 명확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캐넨을 뽑은 데서 무게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느껴지죠. 무조건 이건 라인 스왑. 가서 케이틀린 라미의 강력한 푸시력을 통해서 레넥톤에게 압박 주고 서로 어떤 그 정글러가 커버 위주의 구도를 가게 만들어서 아무무는 그때 요리조리 피해서 레벨 올린 뒤에 한 타이밍 궁으로 좀 갱킹을 노리겠다. 네. 앨리스 대비 취약점을 라인 싸움을 통해서 커버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뱀픽에서는 느껴지죠. 네. 자, 무클랜의 오늘 미드 이 보루나 선수가 지금 오늘 있었던 경기의 KDA로만 놓고 봤을 때 컨디션 최고거든요. 네. 그렇죠. 아리와 오리아나 싸움, 라인전 싸움은 더 치열할 거고, 결국 요즘에 추세는 확실히 이제 정글러의 개입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그리고 유효갱킹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효갱킹이 얼마나 많이 그렇죠. 정글러가 하느냐. 정글러 80%예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글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양클랜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컬처랜드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최강 클랜드 4강 CVC 클랜 대 무클랜의 1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컬처랜드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최강 클랜전 4강 CVC 클랜 대 무클랜의 경기 1경기. 화면에 잡혔던 피자 먹방은 저희가 최강 클랜전 현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피자입니다. 네, 공식 피자입니다, 여러분. 오피셜이에요. 굉장히 커요. 네. 오신 분들 피자 음료수 그냥 다 네, 공짜로 다 드렸고 네. 선물 이벤트 전에서 바론 쿠션, 라이언스의 바론 쿠션, 리그 오브 레전드 모자 뭐 이런 것도 선물 다 드렸고, 기가바이트에서 준비한 상품들 텀블러 드리고,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PC 메인보드 키보드 마우스 너무 많아요. 선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안 오셨으면 사실 몇 개 제가 어떻게 했을 텐데 네 아쉽게 너무 많이 오셨어요. 자리를 꽉 채웠네요. 조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네. 자, 조촐하게 하려고 했어요. 포인트 중 하나는 와드를 빠르게 하나 박아놓고 여기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옵저버가 찍어줬지만 지금 시야면에서는 분명히 CVC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이번 클랜 배틀 최강 클랜전을 통해서 프로게임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클랜 배틀의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된 얘기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죠. 그리고 네. 사실은 차기 클랜 배틀 같은 경우에는 프로팀 참여 제한 규칙만 없으면은 네. 참여하고 싶은 클랜들도 많을 팀들도 많을 거예요. 네. 저도 실제로 그 규정 때문에 한 달은 못 나왔었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한 달에서 두 달 못 나왔었는데 이제 FA 시장에 나왔고요. 네, 아, 그렇죠. 자, 일단 초반에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봤습니다만 별다른 교전은 없이 그리고 라인 스왑을 하는 쪽은 오히려 CVC가 이거는 따라가는 식의 라인 스왑 개념이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라인 스왑을 예상하고 네. 라인 스왑을 걸었는데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건 캐넨이고요. 결국 이런 건 와딩 잘 돼있지 않으면 5대5 싸움이죠. 네.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와딩 그 초반 라인 스왑에서는 분명히 이거 뭐죠? 근데 이거는 스펠 낭비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스펠 낭비가 그니까 지금 레네톤이 왜 골렘을 먹었냐면 어차피 프리징 할 거 라인 스왑 하면은 2대1 라인 구도에서 2대 그 두 명 있는 라인을 두 웨이브에서 세 웨이브까지 모읍니다. 모으는 시간 동안은 레네톤이 웨이브를 못 먹어요. 그래서 골렘이라도 먹고 복귀하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탈진을 썼지만 약간 결과적으로 낭비가 된 네. 그니까 뭐 시도 자체는 무클랜드 좋았던 거는 라인 스왑을 체크함과 동시에 그런 골렘 먹을 거다 혹은 유령 먹을 거다 이런 플레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는 와딩을 통해서 자 옵니다. 갑자기 우리 진영에서 앨리스가 왔어요. 접병 약간 빨랐는데 오리아나 엘리스 무클랜이 2득 가져가네요.
아무무 이러면 이번 웨이브 먹고 4랩입니다. 자, 그렇죠. 이게 요즘에 LTE 아무무가 유행하다 경험치 룬을 받고 빠르게 6레벨 찍는 코스인데 이렇게 되면 4레벨이 먼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아무무가 져야 되는 싸움이지만 스킬을 올려서 스킬을 미리 다 피했던 오리아나의 플레이가 너무 환상적이었죠. 그렇죠. 이건 뭐 제주는 오리아나 다 하고 팝은 아무무가 먹은 그런 느낌이었네요. 네, 또 아직까지 CS 한 개. 그러고 보니까 에리스 고치 네. 그리고 매혹을 다 피했어요. 무빙으로 다 피하면서 거기다가 실드로 시간 한 번 더 끌어주고 네. 그걸 왜 부슈에 있는 상대에게 썼느냐. 급하게 쓴 이유는 아무무가 어딘지 모른다, 아무무 언제 올지 모른다, 빨리 잡아야 된다 이 생각을 빨리 쓴 건데 그게 도움이 되었어요. 시야가 안 보인 상대에게 스킬 던지자 피하는 건 거의 당연하죠. 네. 이러면 아까 라인 스왑의 장점 중 하나가 캐넨이 상대적으로 버티기 쉬운 것도 있지만은 앨리스를 라인 커버를 강제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무가 키대서